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여 예쁨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승려자의 신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소. 이 복음을 전하소. 은혜와 같은 성령 은혜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가는 그날까지 전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잠들고 잠들고 또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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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소며 주신소며 이루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신 소명 주신 소명 이루소서. 환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첫 번째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사역을 하던 중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보내게 되었고 그 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대화재로 네로는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음모를 꾸며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중에 바울은 또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므로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두 번째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기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며 교훈함으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가 붙들고 달려왔던 복음의 횃불을 디모데에게 넘겨줄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인생의 때를 바로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시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기에 잘못 살면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후회 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이 있음을 알고 그때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싫다고 마음대로 따뜻한 봄이 오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때를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연계를 보면 동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월동 준비를 하듯이 인생에게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같은 겨울을 잘 준비해야만 천국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 다시 투옥되어 자신의 사역이 곧 끝나가고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기를 원하며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해 겨울은 무척이나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본다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빛의 갑옷,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지고 올 것을 하나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하므로 영적인 공급을 축적해 두어야 겨울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을 그는 알았기에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그동안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였고,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돌아가므로 마가는 전도여행에 유익하지 못하다 생각하여 데려갈 수 없다며 다투고 헤어졌던 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바나바의 마음처럼 이제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앞두고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야 했습니다. 사랑을 품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 겪은 고통이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의 안정과 자유와 편안함을 추구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을 통해 겪은 마음의 고통은 절실했을 것이며 감옥에 갇혀 홀로 있는 그의 외로움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적했던 알렉산더에 대한 기억도 그의 마음의 고통을 더함으로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이 말 속에서 그의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바울의 동료들조차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에 도망간 제자들과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 자신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자기를 버리고 떠나거나 대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지게 되었고, 비록 아무도 그의 곁에 없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자신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참으로 지나기 어렵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 나는 준비를 잘하면 천국의 봄을 맞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모든 영광과 관심과 상급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이자 신령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인생의 길을 바로 달려왔기에 후회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금메달을 받아도 약물 복용이나 다른 어떤 불법이 밝혀지면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의 귀가 가려워 바른 교훈을 싫어하며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만을 좋아하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진리의 말씀이 쓴소리로 들려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믿음을 생명같이 지키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확신은 우리를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 왔는지 간증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최후의 유언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고 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분명한 부탁입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받았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미루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고 그의 가슴에는 인생의 겨울의 강을 건너 천국의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 말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누가 먼저인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